End this.자, 우리 집 바로 앞에 아주 훌륭한 향신료 제작 공장을 세우면 되겠네요. 바로 앞이니까 여기 놔두고 여 놔두고 가면 또 금방금방 옮겨. 잘 먹고 잘 사겠구만. 자, 대충 비슷하게 지어놓고 항구는 대충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우리가 몇 톤까지 넣을 수 있지? 220톤까지 넣을 수 있네? 오케이 좋아. BM주의의 위험을 보여주지. 여기서 향신료 만들어서 옮기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돈 나올 거 없나? 자, 이제 저기도 추가해주자. 자,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팝니다. 대충 뭐 이 정도에서 건물 지어놓고 해적들은 말 그대로 해상에만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방해하진 않을 거야. There is a lack of company in your settlement. 딱히 방해 안 하더라고요, 아들은. 됐나? 버려진 용기 놔둬,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이건 음악 옮기면 돈 엄청 들 텐데. 야, 좋아, 좋아, 좋아. 시민들이 또 엄청난 돈을 내기 시작하는구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아까 도착했지. 야, 항구 지어. 항구 짓고 시작하자고. 일단은 관계 농업부터 해먹어야 되는데 여기 전체를 일단은 좀 다 장사를 내야 돼. 뭔가 전염병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뭐 잘 되겠지. 여는 하나밖에 안 되겠네. 야들 연장도 더럽게 많이 먹단 말이야. 야들은 연장벌레라 갖고 연장 엄청 먹어. 이 빌어먹을 연장벌레들. 연장 먹는 괴물들이라 하고. 아, 여, 잠깐만, 여기, 야자 안 되나? 야자, 안 되네? 여, 야자 수입해야 되네? 미쳤네? 일단 야자 수입하고, 여기는 향신료만 딱 길어야 되나? 골치 아프네. 오케이, 향신료 공장. 여기는 이제 향신료를 만들어야 돼. 그것도 신나게 많이. 정말 많이. 이거 안 하면은 저 시민에서 돈 주는 걸로 아는데. Watch out that these beggars don't band together and take you over. Salam alaikum. Salam alaikum. 뭐라는 거야? I'll take what I am owed. The settlement of another place. 보자. 일단은 새 향신 뭐냐 하나 추가하고 여기서 일단은 향신료를 가지고 여기 이제 본부에 향신료를 던져놔.
어, 그러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가서, 아, 예, 여 말고. 향신료 팔만한데, 여 야자 안 팔겠나? 어, 야자를 전혀 팔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박은, 어, 새로운 거, 어, 넣으면 되고. 어, 이것도 돌려. 연장하고, 나무 팔아 제껴. 어, 팔아 제껴. 어. 오케이. 일단은 무용로 대충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 향신료 이제 개발 들어갔고, 이제 천천히, 어, 빨아먹는 일만 남아있구만. 매우 만족스럽구만. 이거 두세 개 안 들어가나? 아, 애매하게 들어가네, 이거. 일단 여기 대게. 일단 저기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케이, 완벽하다. 야, 완벽해. 야, 야자나무 이거 방법 없나 이거? 어, 방법 없어. 그러면 없어야지. 자, 일단 야자나무 정, 그, 다 나오기 때문에 야자나무 날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 여기 살라 그럴까? 야, 니들 그냥 여기 살래? 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그냥 중, 그냥 저기 식민지 만들어. 됐어. 여기를 식민화 시켜주마. 여기를 완벽하게 식민화 시켜주마. 좋아, 아랍인들 다 갖다 버려. 그냥 여기는 우리의 영토로 선포하겠다. 누가 전쟁 치던 말던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좋았어, 거의 완벽하군. 대추야자야, 이제 들고 뭐하냐. 벌써 여기 밀었는데. 버려. 어, 여 대추야자에다 뭐 답 없어요. 끝났어. 빠밤밤빠밤 나다라라란 바라라란 다라란. 전마도 못 내려와. 어, 우린 지금 당장에도 무장 가능한 준비가 되어있어. 야, 올라갈 때 천지네. 올라갈 때가 천지야, 천지. 우리 지금 석탄 남, 우리 이거 뭐냐, 남지 않나? 내가 보기엔 이거 남을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 좀 있다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대. 관리사무소는 행정권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관리사무소 저걸 지으면은 세금 탈세하게 해준대. 야, 참 지어야지. 어, 그럼 지키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어야지. 숯가마 두 개 추가하고, 숯가마를 두 개 정도 추가하고, 어, 그러면 되겠다. 증축, 일단은 저 수도부터 증축. 어, 메인 항구 증축하고. 이게 커지면은 이게 더 할 수 있지. 어, 뭔가를 더 지어 먹을 수 있어. 800원씩 돌아네. 마지막 단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 부호까지 왔거든요. 이게 부호고 마지막은 귀족이야. 어, 귀족 저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호 저택을 지을 수 있고요. 어, 참고로 허영심, 어, 부호는 허영심을 정말 더럽게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정말 더럽게 많습니다. 빌어먹을 놈. 어, 말 그대로 빌어먹을 놈인, 어, 놈이니, 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와, 이제는 만원 넣으라고 이제 공갈 협박하시네. 맞을래요? 어, 공갈 협박하다가 좀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아니에요, 해적. 와, 전쟁 친다고? 아, 그래. 응, 그래, 전쟁 쳐.
우리 뭐 겁먹을 줄 아니?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겠다 여기. 근데 와 벌써 10만원을 돌파했어. 완벽하다. 자 일단 됐고, 트레이너야. 아니 이거 때문에 그래. 이거 속도를 좀 빠르게 돌려놨어요. 제가 느린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냥 게임 속도 증가를 눌러놨어. 이건 그냥 게임 안에 있는 그겁니다. 예, 게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치트도 트레이너도 관계없이 그냥 게임 안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 그냥 빠른 속도로 돌려놓으면은 빨라집니다. 그냥 원래 그래요. Well, that is fantastic news. 건물 짓는 거 속도를 두 배속 해놓으니까 자원을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런 거요. 자원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그런 거니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IBM 패밀리 영광을 비행각을 만나게 된 영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도 좀 발전이란 걸 좀 해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구만. 발전이란 걸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발전하려고. 벌컥벌컥 아주 신납니다. A thunderstorm is raging on another player's island. 낙뢰가 쏟아지고 있다. 작은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침공받기 전에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지? 적어도 여기는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지. 가자! 일본함! 싹 챙기고 이거 다 챙겨. 됐어. 가자. 이 정도면은 하나 만드나? 하나 만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다시 속도 빠르게 하고. 여기 큰 지역은 벌써 먹혔으니 일단 놔두고, 여기 큰 지역은 내가 먹어야겠다. 도저히 이 큰 땅은 내가 포기를 못 하겠어. I rule with a peaceful hand, and as you can see, 저기를 뺏는다면 점하고 땅전쟁이라도 뭐내 불사하겠다. That is where your best is. 야, 한번 때려 먹어봐. 아주 그냥 무조건 전쟁을 쳐줄 테니까. 보자. 땅 넓으니 좋다. 그렇지, 땅은 넓어야지. 여 석재도 좀 들고 와야겠네. 야 좀 들고 와. 그나마 제일 가까운 항구가 여기네. 일단은 여기서 통나무 제작하는데 아주 기여를 할 만한 아주 훌륭한 장소들을 좀 만들고. 그 다음 한 줄로 딱 해서 딱 끌고 와. 싹 끌고 오고, 일단은 확장할 준비는 대충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도착했나? 여기서 석재 가득 싣고 갑시다. 야 석재 너무 많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뭘 만들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뭘 만들지? 좀 더 생각해보지 뭐. 여기에 도대체 뭘 건설해 먹을지. 보자. 여기도 똑같이. 8개 8코 오면은 안 충분하겠나?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야, 나무 팔지 말고 이제 석재나 팔아. 야, 석재 팔아도 충분히 돈이 되겠다. 석재 얼마지? 와 그래도 300원이네? 야 씨 그럼 석재 팔지. 연장하고 저거는 좀 비싼 거니까 일단 놔두고 석재를 팔자고.
여기서 석재를 가득